내가 좋아하는 멸치,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따로 메뉴가 있는 거예요. 에바잖아. 그래서 나는 한국 와서 이모 콩나물 많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3년차 이제 플로리안입니다. 교토로 독일인 좀 생겼지만 마음엔 한국 사람. 반갑습니다. 반가. 점 만점에선 100점 네 이상입니다. 만족합니다. 물론 가끔은 이 바쁜 도시석에선 살아가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되게 편하게 살고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거고 독일에서는 불가능은 슈퍼가 문 닫아버리니까 뭐 그것도 있고 배달 시킬 때도 주문하면은 뭐 3일 사이 걸리겠다? 이게 독일 버전인데 한국에서는 뭐 주문 내일 온다? 오케이 고! 바로 또 뭐 있지? 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가면은 반찬도 무료로 제공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 되게 가장 만족합니다. 독일에서는 남들 신경 안 써. 아무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에서 충격받는 것에 대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첫 번째 바로 공공 화장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하철 타실 때는 급해 갑자기 볼일이 생겼어 편하게 화장실 갔다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돈 안 내면서 독일에서는 돈을 지불하셔야 수사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물론 그것도 이제 다 무료인 화장실도 있지만 대부분 무슨 휴게소, 지하철, 기차역에선 돈 지불하셔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뭐 50센트? 1유로인데 한국 돈으로 한 전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전은 없다. 빚었다. 끝났어. 인생 끝났어. 휴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돈도 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공이 되어 있고 휴지같이 사면은 정말 에바이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무료인 건 좀 싫어했어. 아 이게 싫어야? 이거 어떻게 무료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죠. 내가 어디 가든 화장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대박 사건이다. 독일에서 차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지금 달려가 있는데 갑자기 엄청 급한 일이 생겼어. 난 현금이 없었어 나. 와 그냥 진짜 두 시간 참았어 막. 안 돼 안 돼 다음에 안 돼. 갑자기 엄청 빨리게 달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럼 다음 거는 바로 물입니다. 진짜 독일에 가서 그냥 물을 물로 보지는 마세요. 물을 돈을 지불해서 마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도 뭐 돈을 지불해서 마시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물은 바로 식당에서 제공되어 있는 물. 돈을 지불하셔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와 있는데 물 안 갖다 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뭐 드실래요? 다 식사한 다음에 내가 마셨던 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수돗물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건 대부분은 공짜로 주신 건데 몸한테 좋은 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한국에 와서 갑자기 웨이터가 물 갖다 주시는데 이게 필터가 되어 있는 물이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리터, 3리터 얼마나 마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마실 수가 있는 거고 다만 물은 셀프 서비스로 이죠. 예. 내가 사랑하는 반찬.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밥 먹으러 가면 깍두기, 젓갈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따로 요금은 지불할 필요 없고 그리고 한 덩씩 오지게 나와요. 그리고 다 리필이 되는 거고 독일에 왔어. 독일에 있는 한 식당에 갔어. 거기 이제 충격 받으실 거예요. 반찬은 따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뭐 기본적으로 한 5천원 될 겁니다. 야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 밥 먹잖아. 근데 그거 기본적으로 안 나와.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멸치,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따로 메뉴가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 에바잖아. 아니면 파전. 나는 해외 파전도 되게 좋아해. 막걸리도 구웠고. 야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파전이? 야 저렇게 맛없게 생겼어. 모두 비자처럼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그 나눠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독일 문화이니까 개인주의. 그리고 메뉴판도 몇 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잘 안 보이겠지만 판무지, 김치, 반찬이 쫙 다 있는데 메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충격적이죠. 그래서 나는 한국 와서 이모 콩나물 많이 주세요. 바로 와이파이.
파이 취해서 타야 돼. 그거 문자 남겨요. 나는 이제 20분 동안 취해서 탈 테니까 연락이 안 될 거야. 아이 왜냐면 취하했잖아요. 연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문자 주고받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퀄리티가 쓰레기. 아시죠? 한국은 인터넷 접속가 세계적으로 2위, 베스트. 독일은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무슨 등산해도 영상 통화할 수가 있고 그만큼은 퀄리티가 좋은 거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서나 사실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식당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되게 변해요. 속도도 장난 아니고 기본적으로 좋아요. 한번 다른 나라에서 가시게 되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분명히 엄청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끔 이제 엄마랑 영상통화 하잖아요. 나는 한당 되는데 낄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 와이파이는 아니지. 엄마 거지. 근데 이제 정반대로 한국에서 돈을 내고 독일에서 무료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비. 거의 대부분은 공립이고, 또 자의점 하나 얘기하자면 독일에서는 그 학교 순위가 물론 천재하긴 하지만 따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다 대학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교 입학률은 한 70%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달라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것에 대해 좀 얘기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유바.